안녕하세요. 서울예술실험전문학교 애완동물 계열 애견미용 교수 김영종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이제 발톱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생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발톱은 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이 말리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동그랗게 말리기 때문에 발톱 관리를 잘 안 해주게 되면 이게 동그랗게 말려서 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되고요. 발톱이 또 길면 살을 파고 들어가고 상처도 나고요. 그로 인해서 이 보행에도 상당히 그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기적으로 발톱을 꼭 잘라 주셔야지만 아이들한테 또 되게 좋고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발톱 관리는 좀 주기적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. 자, 발톱 관리를 할 때 쓰는 도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발톱 깎이가 있고요. 그다음에 발톱을 자르고 나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둥글게 이렇게 좀 마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이 도구가 이 전동줄이라는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발톱을 자르고 나서 이 모서리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지만 아이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테 그 견주한테도 이렇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작업을 꼭 진행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. 자, 이제 발톱을 자르기 위해서 이제 강아지를 다리를 만질 텐데 자, 몸보다는 이 다리 쪽을 만질 때 아이들이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만지실 때도 좀 부드럽게 만져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아이들을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앞발을 한번 잘라볼 텐데요. 자,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털이 좀 상당히 길죠. 길기 때문에 털을 이렇게 젖혀놓은 상태에서 발톱을 잘라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톱을 자를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좀 들이대미는 어떤 그런 걸 보이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빼주신 상태에서 발톱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옳지. 자, 지금처럼 이렇게 탁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고 나서 자,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전동줄을 사용을 해가지고 발톱을 위아래 이렇게 네, 옳지. 응, 옳지. 자,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모서리 면이 둥글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상처를 입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 상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